소리가 또 나온 거예요. 아 이게 뭐지 하고 또 의아심에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는 진짜로 성형외과를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따가 또 일요일날 또 첫 수면 보는데 꼭 잠이 나서 첫 수면 볼 때 따끈따끈한 구슬 같은 요만한 구슬 같은 게 쏙 빠졌어요. 따끈따끈한 구슬 가지고 놀고서 딱 뜯어서 하얀 구슬이 나왔어요. 아 정말 월요일날 산부인과 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산부인과 민덕의 산부인과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상이 없어가지고 4년 동안 산부인과를 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은 산부인과를 갔더니 이제 그 꼬불꼬불한 구슬을 보고서는 정말 의아스럽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산부인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날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산부인과를 갔을 때 왜 왔나 사유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유를 썼지. 문완점을 해서 이제 구슬 나오고, 구슬, 처음에 이제 검정 피, 꼬물하고 얼마나 나온 거 하고, 산유제 되는 날 구슬이 요만하게 빠졌어요. 그래, 그 얘기를 썼더니, 거기서 검사를 하는데,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초음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난 원장님한테 보는데, 그날따라 원장님이 두 시간 있어야 나온대요. 수술 들어가서. 그러면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부원장님한테 해주세요. 부원장님한테 봤어요. 근데, 부원장님 총파를 하시더니 대번 나오자마자 폭이 10cm인데 암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난소암. 난소암. 근데 그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살은 쪘지만은 내가 치매 시아버지를 30년 동안 모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인사를. 내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살이 찌는가 보다 이렇게 느낀 거야. 그리고서는 너무 다른 부인과도 이상한 질환이 없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해가지고 살이 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원장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옥상으로는 암은 확실한데 그래도 서울 영상회에 가서 CT를 찍어오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